2013년 4월 9일 화요일 장주연의 투데이즈. 시끄러!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앞머리를 핀으로 고정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Isn't she lovely? Isn't she wonderful? 어찌나 큰 소리로 부르는지 꼭 옆에서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시하고 그냥 세수를 하려는데 눈물 나게 아픈 날에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또다시 열창을 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소리를 질렀다. 시끄러! 바로 조용해진 화장실. 저기 옆집 사는 분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요. 좀 시끄럽긴 했어요. 앞으로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세요. 때문에 시끄러! 라는 걸 했다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요즘은 좀 안 들리는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요. 그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새벽에. 아니 뭐 공사하나 무슨 소리지? 막 내 헛것이 들리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화장실 잠깐 가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막 노래 소리 들리고 막 그러면 좀 짜증나죠, 사실. 이게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이게 벽 타고 들어오는 소리에 되게 막 민감해지는 그 시간에는 짜증납니다, 사실. 저도 근데 많이 부르긴 해서 참. 가끔 동네 아주머니께서 저 인천에 있을 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아, 네가 가수가 됐구나. 예전에 그렇게 노래를 하더니. 아, 대견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해주셨는데, 야, 지금 김다희 씨가요, 깨알 역디 라이브 역디처럼 그렇게 부르면 계속 눈 감고 듣겠다 하셨고요. 5116님, 역디가 옆집에서 노래 불러도 전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을까요? 저 굉장한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위층에서 너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길래 제가 화가 나서 시끄러워 그만 불러 했더니 조용해졌어요. 저희 위층 사는 이웃님도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세요. 김서연 씨. 그리고 김희경 씨가요. 저희 옆집에도 매일 밤마다 노래 불러요. 갑자기 TV 보다가 노래 소리 들려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다고 노래 잘 부르는 것도 아니라서 짜증납니다. 유유. 야, 만약에 음 막 떨어지는데 그거 막 듣고 있으면 진짜 막 벨소리 눌러야죠, 가서. 지금 손현지 씨가요. 저희 옆집 올해로 성인이 되는 오빠도 항상 밤 10시에 노래를 부릅니다. 아, 그래서 같이 불러줬죠. 크크크 하셨어요. 네. 아, 근데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게 울림이 굉장히 동굴 소리 나면서 딜레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르는 것보다 한 1.5배 더 잘 불러 보이는 듯한 그 착각을 일으키는 그 음향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래 연습을 하시는데요. 노래 연습하다가 가수 되면 뭐 좋죠, 뭐. 투데이즈의 사연이 소개된 장주영님께 저희가 CJ에서 맥스봉 치즈 소시지와 해피머니 상품권 드릴게요. 태계 이황 머니 투투 페이지. 오, 머니. 오케이, I got it. Yes, here. 돈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먹을지 테이크 아웃 할지 물어봐야 하는데 뭐라고 하면 되지? 인 아웃? 어떡해. 야, 이렇게 우리가 또 상황극을 만나봤습니다. 강지혜님이 이 카페에서 일을 하시나 봐요, 강지혜 씨가. 여기서 헨리 씨. 네. 중요한 게 여기서 드실 건가요? 테이크아웃 하실 건가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네. 보통 이런 상황, 무슨 미국에서 식당 가면은, 처음 그 웨이터한테 보면은, 뭐지? Would you like it for here or to go?
잠시만 좀 써야 되나? 아하. 자, 아, 되게 쉬워요. 에? 아, 좀 짧게 하면은 for here, for here or to go. Or to go.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네. 그리고 쉬운 것부터 하는 거죠. 차차 늘려가는 예. 거죠. 예. 예. 다시요. For here, for here or to go. To go. 오. Or to go. 오, 역시 발음 완전 조지네요. 예, 요즘부터 침대도 또 부르는데 뭐. 오. To go. 아, 여기서 드실 건가요는 for here, here or to go. To go. 아니면 거기 거의 테이크 아웃 하실 건가요? 있잖아요. 아, 테이크 아웃은 포장. 아, 포장. 포장해 드릴까요? 그거는 아, take out. 네. take out. 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테이크 아웃 이것만 해도. 아, 그것도 되고요. 예. 네. 그것도 되고요. 그래요. 여기서 listen and repeat. 여기서 드실 건가요? 테이크 아웃 하실 건가요? 저 따라서 영어 해 볼게요. 아, 헨리 씨군요. 헨리 씨는 아, 왜 저를 따라서. Okay, here we go. For here or to go. For here or to go. 좋습니다. 지혜님이 네. 이제 외국인 손님이 와도 헨리 씨를 통해서 정말 긴장 안 하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일하시는 지금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for here or to go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굿나잇 팝스 헨리 씨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바이.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for here or to go 학교에서 직업 영어 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나네요. 김다희 씨. for here or to go 요거를 저희가 헨리 씨와 함께 배웠죠. 헨리 군 발음이 흡사 영어 듣기 평가 점점점 별 주현지 씨. 이윤희 씨가요.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Here, go. 하면 돼요.
맞죠, 사실. 제일 쉬운 게. 그리고 이 시간에 영어를 듣게 될 줄이야. 코너 신선하네요. 어제 은혁 씨가 좀 창의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좋네요. 조희영 씨. 괜찮은 것 같아, 진짜. 헨리 씨가 어제는 조금 떨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굉장하네요. 예. 여러분들 박수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쳐주시고요. 지금 홍수경 씨도요. 저도 굿나잇 팝스 들으며 극복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저 려우기의 또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한 또 진짜 프로젝트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을 더 듣고요. 서태훈 씨와 김영희 씨 모시고 새로운 코너죠. 고민 판정소 안녕하십니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루나플라이의 Fly to Love.